왜 그럴까요? 터의 기운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터라고 모두 같은 터가 아니다. 이 말이 있죠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사람과 사람 간에 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쵸. 그 합이 잘 맞아야, 아, 이 사람과도 내가 운이 좀 잘, 더잘 따라주고, 이런 건데, 사람과 혹시 터와도 이렇게 합이 존재하나요? 오, 그 당연하지. 터라고 다 같은 터가 아니죠. 그리고 똑같은 터에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똑같은 터에서 순댓국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서 팔고 나가서 뭐 콩나물 국밥을 차렸는데 망하고 횟집을 했는데 그 다음 사람 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잘 되고 이상하죠. 왜 그럴까요? 터의 기운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터라고 모두 같은 터가 아니다. 이 말이 있죠. 우리가 흔히 상담을 하다 보면 신가물이 세다는 사람들이 많잖아.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거의 90%가 아마 신가물이 있어서 무속 관련 콘텐츠에 관심이 가는 거거든. 이 신가물이 센 사람은 일반적인 터에 비해서 도깨비터나 용궁터나 이게 물터라고도 하죠. 이런 터들이 굉장히 잘 맞아. 왜잘 맞냐? 교회 다니고 나는 이런 거안 믿어 성당 다니고 해서 무속을 아예 등을 지고 사시는 분들은 이 터가 어떤 터의 기운인지를 모르잖아요. 하지만 좀 가물이 세고 이 나의 직성이 센 반무당들은 이 터가 적어도 무슨 터인지는 만신들한테 물어보게 되고, 이 터에 대한 비방, 방법,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니까 터를 주기적으로 정화시키죠. 정화를 시키니까 상문을 타거나, 어떤 영혼이, 지방령이 있거나, 이렇게 음이 강하고 지랄맞은 터를 운을 싹 갈아엎어주면 나하고 합의를 붙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과 다르게 여러 사람마다 기운이 다르니까 그 터에는 반드시 진짜 주인이 있다. 10명이 들어와서 망하고 나가지만 나는 들어가서 성공을 할수 있었던 건그 터의 텃대감, 남대감의 여대감, 뭐 긴대업 터, 용궁터, 깨비대감 터, 이런 특징이 있는 그 터의 주인이신 터줏대감들이 어떤 인간은 마음에 들고 어떤 인간은 꼬라지가 되기 싫어. 근데 잘 빌고 자기를 섬겨주고 감사함을 표현한다면 애지간한 터에는 나하고 합의가 100%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터와 내가 합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면은 대박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나요? 아우, 쪽방 아니면 대박이란 말이 왜 있겠어? 있잖아, 여러분, 그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, 또왜 어디 가면 순댓국집 골목이 쫙 있고, 국밥집 골목이 있고, 횟집 골목이 있는데, 이 집은 대박이야, 손님이. 막줄 서서 맛집이라고 난리 났어. 근데 옆집은 하루에 한두 팀 받을까 말까 해. 근데 정말로 눈을 가리고 음식만 갖다 놓고 보면, 이집 터가 더 맛있다? 근데 사람은 이 집이 더 손님이 많아. 근데 왜 거기는 대박이고 여긴 쪽박일까요? 터를 달리는 테크닉과
그 터의 주인이신 터수대감과 장사를 하시는 분의 합의가 안 된 거지. 이 집이 특별하게 비법이 궁중비법 대단한 맛이 아닌데도 갔더니 맛집인데 난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완전 줄 서갖고 한 시간씩 기다렸다 먹어. 이 터에서 이 사람을 너무 이뻐하는 거야. 그리고 개인적인 운도 들어왔고 터하고 합의도 잘 됐고. 근데 옆집은 쪽박이다. 이거는 터 자체가 또 물 터, 가라앉는 터, 병이 드는 터, 경매 터, 꽃길만 가는 터, 죽어 나자빠지는 터, 망하는 터, 명단 터, 이런 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, 내가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해도 함부로 터를 선택하는 거에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. 우리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영리를 이루고 부가가치를 이루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선생님들과 터와 나의 인연을 잘 살펴보는 힌트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요즘 같은 시국에는 장사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. 네. 아무래도 터와 합을 좀 맞춰보고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선생님도 그렇죠. 네. 자,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